안녕하십니까,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 내릴 자재는 배수 관련 자재입니다. 뭐 많이 보시던 거죠? 스틸 그레이팅이라고. 오늘도 짐은 간단합니다. 바닥에 깔린 맨홀 뚜껑 두세 개는 그냥 기사분이 올려주시네요. 이 스틸 그레이팅은 그냥 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밴딩 안 맨 건 잘 미끄러져요. 수평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짐이라도 항상 조심하시라는 얘기죠. 우리 영업용 시계차는 언제나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물건이 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히 다루셔야 됩니다. 간단한 짐이라고 긴장 놓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바로 여기 지금 파레타나 망가뜨려 먹는 거. 발을 빼면서 신경 안 썼다는 얘기죠. 뭐 저 망가져도 뭐 큰 지장은 없으니까. 이것도 간단한 거죠. 집 수정이라고도 그러고 물받이라고도 하고 뭐 부르는 이름이 한 두세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건재상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모든 이름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알아둬서 나쁠 건 없죠. 요거야 뭐 대충 막 다뤄도 뭐 어떻게 뭐 떨어질 일도 없겠고 이것까지 떨어진다면 뭐 할 말 없는 거고요. 이것은 고양시에 있는 한 마을인데요. 지금 현재 창고 두 동을 짓는 중이거든요. 지금은 다 끝났어요. 지금 아마 입주했을 거예요. 창고 사업 말씀드리면 여기는 뭐 창고 짓기만 하면 다 새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아주 짓기 바쁘답니다. 요거는 풀림관이라고도 하고 뭐 수로관이라고도 하고 물 내려가는 거에 물 내려갔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공할 때 뒤집어서 시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공하는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저 구멍폭이 지게발과 비슷하거나 한 1cm 정도 아마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바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대충 떠갖고 살살 움직이면 돼요. 그러나 이건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잘못하면 깨지기도 하니까 조심하세요. 실질적으로 이게 떨어져서 깨져본 적이 한번 있는데 다시 사용할 순 있어요. 그 그대로 놓고 시멘트를 발라갖고 붙이더라고요. 설사 그렇다 그래도 새 물건 깨트리면 좋아하겠습니까? 살살 조심조심 하세요. 영업용 지게차는 항상 긴장 속에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간단한 짐이라도 긴장을 푼 순간 뭐 사소한 사고라도 나거든요. 물론 오늘 내가 긴장을 풀었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그건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신경을 집중해서 일을 해야 돼요. 가서 세면을 한 파레트를 내리더라도 정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저 우리 지게차는 움직이는 흉기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신중하세요. 제발.
그거는 뭐 무게가 별로 나가지 않아갖고 8개 정도는 뭐한 번에 뜰수 있어요. 우리 지게차는 너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그냥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보니까 지게차의 위험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 차가 4.5톤을 들을 수 있는 4.5톤 지게차인데 이 공차 중량이 한 8톤 가까이 나가거든요. 여기엔 우리 커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귀엽게 생겼어요, 지게차가. 물론 많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도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귀여워요. 4.5톤짜리는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해야 되나.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SUV 차량들이 2톤에서 3톤 정도 나가는데 그거에 대해 비교를 해보면 이거 8톤이라는 거는 얼마나 큰 무게인지 아시겠죠? 차량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바퀴에 하나의 힘이 얼마나 많이 쏠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도 같은 데 올라갈 때 매너 뚜껑 같은 것도 툭툭 부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쇳덩어리 같은 게 다 부서져요, 잘못 밟으면. 그리고 온통 다 쇳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닿다 그러면 뭐 체하 중상이죠. 그리고 저 지게발의 끝은 그냥 면도날처럼 날카롭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지게차는 안 보이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다 더해서 지게차는 또 시야도 안 좋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시트 밑에 바로 엔진에서 올라오는 그 소음은 상상 초월입니다. 밖에서 뭐라 그래도 하나도 안 들려요. 따지고 보면 지게차는 눈 가리고 귀 가린 코뿔소 같은 게 막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발 가까이 오지 마시고 지게차 작업하는 옆에는 오질 마세요. 아예. 거기다가 또 들고 있는 물건들은 또 오죽 무겁습니까? 그거 쓰러지다가 옆에 있으면은 그것도 체하 중상입니다. 이 지게차 사고 사례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지게차가 들고 있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운반 중에 떨어지거나 해갖고 그 물건에 깔리시거나 그런 분도 많아요. 그래서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그 내용만 모아서 한 번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오늘은 뭐 이제 이거 한 번만 뜨면 마지막이네요. 오늘 같은 짐은 우리는 꿀짐이라고 부르죠. 뭐 별로 위험하지도 않고 또 깨지는 물건도 없고 거기다 물건을 하차해서 내려놓는 것도 바로 옆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이런 짐만 있으면은 영업용 지게차 할만하죠.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위험성도 없고. 그러나 그동안 영상들을 보셨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이 거의 다예요, 지게차는. 에이구, 얘는 또 왜 들었는다냐, 피곤했나 보네요. 이대로 떠야죠 뭐. 이랬더나 저랬더나 뭐 물건만 하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 현장은 작업 끝난 지 한참 돼갖고 지금쯤 거의 입주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자, 이제 요것만 내려놓고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이 훈련관이 이 왼쪽 것처럼 들어갔을 때 발이 꽉 끼어버리면 잘 빠지지가 않아요, 또 이게. 아주 애매한 사이즈죠, 발이 딱 끼어버리는 게. 지게발이 조금만 가늘든지 필름관이 조금만 더 넓던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물론 또 이거 뜯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약간 비스듬하게 떼어 들어가면 되긴 되는데 다리 안 끼고. 그냥 뭐 근데 이건 가까우니까 그냥 대충 뜨는 거예요. 엄청 편안한 현장이죠. 자, 오늘도 어쨌든 고생들 하셨습니다. 영상 봐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